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떻게 생겨요? 나라, 국가가 생기는 그 시작을 보면, 그 기록들을, 옛날 기록들을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부족의 조그만 마을에 나타나서 커가고 이름 없이 있다가 장성하여져서 대개는 전쟁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면 서서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따르고 그를 주군으로 또는 장군으로 이렇게 만들고 점점 그 사람의 힘이 커지면서 한 나라가 생기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지나간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앞절을 보면 14절 첫 장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알라살 왕 아리옥과 엘렘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다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랄 왕 시날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쟁쟁한 왕들이 연맹을 맺고 싸움을 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면서 소돔을 살리고 굉장한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죠. 여러분이 전쟁, 실제 전쟁에서 지도자가 돼서 싸워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들과 연맹을 하고 어느 때는 같이 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앞에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박의 기회가 온 거예요. 18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엄청난 기회가 왔고 아브라함도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 앞에 앉았다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우리 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상황에서 나타나시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것은 역사를 바꿔놓는 시기예요. 물론 개개인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많은 경우에 인생에서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성공 아니에요? 성공하려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역사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는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몰라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브라함 일생 일대에 가장 화려한 시대이고 가장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 시대예요. 만약에 뒤에 이스라엘이 사울을 세워서 왕국이 되는데 저는 이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 판단을 했으면 혹시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왕국 못지않게 굉장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직접 나타나세요.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오정쯤에 장막 문 앞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장막 근처에 거기 앉아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국가,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가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주신 것처럼 14절에 아들을, 약속한 아들을 반드시 1년 차서 되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지 않아서 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참 어떤 때는 조심해서 읽어야 될 때가 많아요. 현대인들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능치 못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타나시는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닐지도 몰라요. 요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패역한 세대들은 자기의 길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시험을 받았죠.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어느 때보다 더 큰 사실 시험이에요. 앞에 읽은 것처럼 주위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소돔의 왕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그들과 얘기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만약에 능치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일이 이 땅의 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말한 주님께 말한 것처럼 우리는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그 성공이 주어진다 해도 잠시 있는 성공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드시고 세 사람과 두 사람을 먼저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돔을 멸망하고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소돔보다 더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소돔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게 놓칠 수 있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말씀 우리가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겸손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웅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한번 올바로 세우는데 귀중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실 때, 티끌 같은 우리 앞에 오실 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왕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늘을 바라보며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승리할 때에도 결코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된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늘나라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그 비밀이 펼쳐질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며 이 세상을 위하여 심판받을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